스쿼트만 하면 무릎이 아파요. 런지, 브릿지, 오래 걷기만 해도 무릎이 아프다는 분들을 위한 원인 해결법, 그리고 내가 원하는 동작에 내 무릎이 아프지 않게 잘 적용시켜서 진행하는 방법까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안녕. 여러분, 오랜만에 저희 이지은 다이어트 채널에 새로운 컨텐츠가 나왔습니다. 바로 당신의 통증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라는 컨텐츠예요. 박수! 일단 박수부터 치고 이 콘텐츠엔 어떤 주제를 담을 거냐면, 많은 분들이 일상 속에서 목, 어깨, 허리, 뭐 다리 저림, 종아리 붓기, 다리 붓기, 두통, 이렇게 다양한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끼시고, 이게 워낙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당연한 통증이라고 여기고 어느 정도는 포기하신 분들을 많이 봤어서 좀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원하는 부위에 운동을 하고 싶어도 항상 가지고 있던 통증이 더 크게 유발되면서 그 운동을 내가 원하는 만큼 마음 편안하게 못 따라하는 경우를 또 많이 봤습니다. 혹은 아픔을 참고 하다가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이 콘텐츠에는 통증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정말 쉽게, 여러분들이 이 영상만 보고도 쉽게 내 몸에 적용시켜서 해결할 수 있게 하나씩 풀어갈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당신의 통증은 당연하지 않습니다의 첫 번째 영상인 이번 주제는, 스쿼트만 하면 무릎이 아파요 하는 분들을 위한, 그리고 스쿼트뿐만 아니라 다른 하체 운동, 뭐 런지, 브릿지, 꼭 이런 근력 운동이 아니라 오래 걷기만 해도 무릎이 아프다는 분들을 위한 원인 해결법, 그리고 내가 원하는 동작에 내 무릎이 아프지 않게 잘 적용시켜서 진행하는 방법까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나는 평소에 하체 운동 할 때마다 무릎 통증 때문에 불편함을 자주 느꼈다 하는 분들은 꼭 한번 시청하시고 이후에 운동할 때 적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앞허벅지 근육이 발달하신 분들에게도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 무릎이 자꾸 아픈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백니입니다. 백니가 조금 더 전문 용어로 하면 반장슬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최대한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냥 백니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무릎이라 하면 허벅지 뼈인 대퇴골과 종아리 뼈인 경골, 비골이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허벅지 뼈와 종아리 뼈는 툭툭 쳐도 부서지지도 않고 접는다고 접히지도 않죠. 접히면 정말 큰일 나죠. 잘 유연하게 움직이진 않지만 튼튼하게 버텨주는 게 뼈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뼈와 뼈가 만나는 지점이 이 관절, 관절이라 하면 뭐 어깨 관절도 있고 팔꿈치, 이 접히는 데는 다 관절이라고 하는데, 관절의 접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지만 대신 말썽을 많이 일으켜요. 대부분의 통증이 다 관절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관절은 그만큼 유연하지만 약한 부위이기 때문에 뼈와 뼈가 균일한 위치에 잘 만난 상태로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조금만 틀어지기만 해도 관절 자체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원인이 백니라고 했잖아요. 백니는 뭐냐면, 우리가 완전히 옆으로 서서 봤을 때 무릎 위치가 과신전돼서 뒤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벅지 뼈와 종아리 뼈가 이렇게 옆모습에서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뒤로 밀리기 때문에 관절이 편안하게 붙어 있지 않고 불편한 상태로 붙어있게 되면서 걸어다니거나 스쿼트를 할 때 계속 약해지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휜다리, 오다리 X다리. 이건 전문용어로 내반슬, 외반슬이 있습니다. 그냥 이것도 오다리 X다리라고 할게요. 오다리 X다리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다리가 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일자, 정상의 다리는 앞에서 봤을 때 일자로 똑 떨어지기 때문에 허벅지 뼈와 종아리 뼈가 잘 붙어있거든요. 근데 휜다리 경우에는 고관절 회전, 대퇴골 회전, 이렇게 회전되는 동시에 무릎에서도 불균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또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요. 관절 자체의 문제, 나아가 연골의 문제,
문제, 그리고 염증도 일으키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움직임으로만 사용해야 될 관절에 과한 무게를 실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허벅지와 종아리는 상당히 튼튼한 대신 접었다 펼 수는 없지만 관절은 약한 대신 움직임이 자유로워요. 근데 우리가 스쿼트를 할 때는 무릎이 접었다가 무릎이 펴지면 한 번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스쿼트를 할 때 근육이 부족하고 쓰임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앉았다 펼 때 엉덩이와 다리 근육으로 이 무릎을 펴줘야 되는데 이 관절은 그냥 접었다 펴는 역할만 해주어야 되는데 관절 자체 힘으로 툭 펴버리는 겁니다.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딱 보셔도 알 거예요. 무릎 관절로 폈을 때는 이런 느낌. 갑자기 툭 관절에 힘을 줘서 툭 펴버리는 느낌이고요. 근육으로 이 움직임을 가져갔을 때는 조금 더 끈적끈적한 느낌의 움직임이 보이죠. 자, 이렇게 런지든 스쿼트든 뭐 걷기든 앉았다 일어서기든 뭐든 어쨌든 우리가 하체 운동을 하는데 대부분 무릎을 접었다 펴는 움직임을 쓰잖아요. 그때 주변 근육이 약해서 무릎에 과한 힘이나 무게가 들어갔기 때문에 무릎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세 가지의 원인은 세 가지 모두 있을 수도 있고 이 중에 한 가지만 있을 수도 있고 뭐 첫 번째 거는 강하고 두 번째 거는 뭐 약하게 요 정도로 다 믹스해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럼 원인을 설명해 드렸으니까 해결하는 방법도 당연히 알려드려야겠죠. 오늘의 메인입니다. 이 무릎 통증을 해결하는 방법은 세 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는 아까 두 가지 체형상의 원인이었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교정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요 교정 운동은 여기서 풀어버리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요 다음 영상에서 무릎 통증을 싹 없애줄 수 있는 루틴을 공개할 건데 요 루틴은 무릎 통증을 해결하는 동시에 앞벅지 근육 발달하고 종아리 근육 발달한 거 싹 없애는데도 너무 좋은 루틴이니까 그래서 두 번째 기대해 주시고 다음 해결 방법으로 휙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해결 방법은 하체 운동 전, 스쿼트 런지 전, 걷기 전, 등산 전, 활동 전에 엉덩이 근육을 충분히 깨워주는 것입니다. 원인에서도 이야기해드렸지만 관절인 무릎은 움직이는 역할로만 사용해야 되는데 무릎에 과한 무게나 힘을 싣게 되면 무릎이 점점 약해지고 동시에 원래 힘을 써야 했던 엉덩이나 다리 근육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상황이에요. 엉덩이 근육이 약해서 무릎이 약해졌냐, 무릎이 약해서 엉덩이 근육이 약해졌냐, 뭐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약해진 엉덩이 근육을 먼저 활성화를 막 시켜주고 나서 활동을 시작하면 평소에 힘이 무릎으로 잘못 들어가던 것이 금방 깨워준 엉덩이에 무게가 파워가 바르게 실리게 돼요. 무릎이나 다리를 과하게 쓰지 않고 엉덩이만 강력하게 깨워줄 수 있는 아주 간단하지만 집에서 그냥 따라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는 정말 정말 쉽지만 무릎 약한 분들에게 정말 정말 강추하는 동작이 있습니다. 다리에 밴드를 건 채로 힙브릿지를 하는 거예요. 이 브릿지 동작은 누워서 무릎을 세운 채로 엉덩이를 드는 동작인데 그냥 들어도 엉덩이가 쓰이지만 무릎이 약한 분일수록 브릿지를 해도 무릎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밴드를 끼고 밴드로 저항을 계속 주는 동시에 엉덩이를 업앤다운을 할 경우에는 엉덩이 근육이 이미 무릎을 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활성화가 되어서 무릎을 여는 힘을 계속 유지한 채로 엉덩이를 업앤다운 해주면 다른 곳으로 힘이 잘못 실리지 않고 무릎으로 가지 않고 허리로 가지 않고 엉덩이로 정확하게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특히 약해지고 특히 더 신경 써줘야 하는 중둔근을 더 바르게 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혹시 무릎이 너무 약해요 하는 분들은 데일리 운동으로 뭐 아침마다 20개, 오후 나는 오늘이 날이야 하면은 뭐 아침마다 100개 정도 밴드 끼고 밴드 강도는 내가 해보고 아, 이 정도면 할만하다 하는 강도로 해가지고 브릿지 엉덩이 올릴 때 호흡 후 내쉬면서 20번에서 100번 정도 나에게 맞게 내 근력에 맞게 꾸준히 해주시면은 점점 무릎이 편안해지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이 브릿지 동작에서요 기본 포지션은 무릎 아래 발이 일자선상에 오도록 하는 게 기본이고요. 이 발 위치가 엉덩이로 더 가까워질수록 쓰이는 힘이 엉덩이 위쪽 혹은 더 가면 허리 쪽으로 가고 발 위치가 더 멀리 갈수록 이 힘이 엉덩이
아래쪽 햄스트링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엉덩이를 만졌을 때 특히 볼륨감이 없고 근육이 발달하지 않았다 하는 부위를 확인한 후에 다리 위치를 이렇게 조절해 보면서 엉덩이를 들고 잠깐 1분 동안 버티면서 내가 약한 부위를 깨워두고 발 위치를 나에게 맞게 잡아두고 업 앤 다운 하시면 더욱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어려워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쉽게 그냥 설명하자면 무릎 바로 아래 발 둔 포지션, 발 너비는 어깨보다 조금 더 넓게 해주시면 충분하고 혹시 나는 이 포지션에서도 무릎이 아프다는 분들은 그냥 발을 조금 더 멀리 빼주시면 무릎 부담이 사라집니다. 세 번째 방법은 내 몸에 맞게 컨트롤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제가 제일 전달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쉽게 말해 무릎 아프신 분들은 스쿼트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동작에는 사실 이게 정답이다라는 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목적에 맞게, 내 체형에 맞게, 내 몸이 다치지 않게 해주는 게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무릎이 약하신 분들은 그냥 스쿼트를 할 경우에는 허벅지를 과하게 쓰고 무릎 관절을 필요 이상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동작을 남들이랑 똑같은 각도, 비슷한 각도로 하더라도 무릎을 과하게 쓰기 때문에 이거를 바꿔줘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첫 번째로 이렇게 무릎 관절이 약한 분들은 발바닥에서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과하게 쏠려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가락을 슝 들어줌으로써 발바닥의 무게중심을 조금 더 뒤쪽으로 가져간 채로 고정시킬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무릎 위치를 절대 발목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게 컨트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보통 많이 상상하시는 스쿼트가 이런 범위로 무게 중심 축을 딱 가져간 다음에 업앤다운을 반복한다면 가동 범위, 움직이는 범위를 확 줄여서 내 무릎을 고정을 시켜놓고 내 무릎을 이곳에 둘 수 있는 위치까지만 앉았다 일어나는 것을 천천히 반복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가 않아서 무릎이 살짝씩 앞뒤로 움직일 텐데요. 발가락을 들고 무릎 위치가 발목 위에 바로 오도록 잡아둔 상태에서 옆에 거울 혹은 영상을 확인한 다음에 요 위치구나를 잡아둔 다음에 그곳을 계속 체크해 가면서 움직임을 만들어 나가면은 이전과는 다른 엉덩이의 쓰임을 느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가져갈 경우에는 허벅지 근육, 보통 스쿼트 할 때 허벅지만 많이 발달해서 걱정해요 하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할 경우에는 허벅지에 과하게 무게가 들어갔던 게 엉덩이로 바르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체 각도도 조금 더 신경 써주면 좋은데 운동은 목적에 따라 내 몸을 컨트롤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사실 상체 각도는 숙여질수록 엉덩이 아래쪽으로 무게가 실리고요. 상체가 조금 더 일어날수록 엉덩이 위쪽으로 실리게 되는데 상체를 신경 쓰지 마시고 허리가 너무 꺾이지만 않게 복부에 가벼운 긴장을 유지한 채 무릎만 고정한다 생각, 무릎 위치에만 집중해서 동작해 주시면 상체는 내 체형이 편안한 위치로 같이 움직일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 몸에 맞는 동작을 찾고 생각보다 섬세한 운동이잖아요. 필라테스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티칭을 하면서 그 몸에 맞는 가동 범위나 쓰임을 찾아줄 텐데 우리는 이야기로 이걸 설명드렸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조금 어렵다는 분들은 처음에 스쿼트를 계속 움직이면서 하지 말고 옆에 전신 거울을 두고 스쿼트 자세를 만든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깨작깨작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가면서 오, 요 위치다 찾았다면 그 위치에서 엉덩이 근육에 계속 집중 한 채로 1분에서 3분 정도 버티다 보면은 엉덩이가 활활 깨워지거든요. 그때 그 움직임을 가져가서 집중해서 업앤다운을 반복해 주시면은 훨씬 더 정확하게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은 스쿼트 할 때 무릎 아픈 분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당신의 통증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예, 첫 번째 컨텐츠였고요. 저희 넥스트 영상은 아까 소개해드렸다시피 앞벅지에 근육이 과하게 발달한 분들, 무릎이 약하신 분들이 셀프로 교정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 루틴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이었고요. 혹시 요 댓글에 선생님 나는 이럴 때 어디 아파요? 나는 여기가 아파요. 통증에 대한 해결법을 빨리 찾고 싶어요 하는 뭐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슝슝슝 남겨주시면 제가 더 많이 불편해하시는 주제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